지금 자다 일어나서 셀프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시간 5시 40분 정도 되네요.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일 것 같네요. 저도 참 미친놈이죠.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자고 일어나서 여기 새벽 2시에 자서 너무 피곤한데요. 알람 시간 듣고 지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저도 사람인지라 더 자고 싶으니깐요. 아, 피곤해. 그런데 10분 자고 나면 사람이 피곤이 뭐 없어지겠어요? 더 피곤하겠죠. 저는 자고 있날 때 잠에서 깨려면 무조건 그냥 안 자요.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5분, 10분 있으면 절대 눕진 않거든요. 아, 피곤하다. 이 영상을 제가 이따가 회사에 가서 편집하고 업로드할 때 과연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겠죠. 하지만 올릴 겁니다. 왜냐구요? 저 넉살 두껍잖아요. 오늘 저녁 때 저기 저희 회사 정지준 시장님과 그리고 저기 강원도 저기 원주에서 장선미 이사님 그 요즘에 프라미스에 입사하신 개척을 잘한다는 개척의 신님 그리고 저기 프라미스 33본부에 또한분뭐 원투에서 오신 잘하신 분 그렇게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 본부장 강원도 춘천 쪽 간담회 갔다 왔고요. 어저께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수십 분의 보험 문의를 받았고 정신이 없었어요. 밖에 매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내사거든요. 밖에 지금 매미 소리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조용히 들리네요. 이제 일어나야죠. 예, 안녕하세요. 보망입니다. 아이고, 예, 참. 머리 꼬락서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망가진 모습도 보여주고, 깔끔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냥 끊임없는 그냥 모든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힘드네요. 보험 영어 14년 하면서 26살 그때부터 미래에서의 생명이 익사하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고객 만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참뭐 기분도 좋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휴.
근데 제가 눈이 항상 얘기했지만 요즘처럼 신바람 난 봄왕 2시에 잤으니까 지금이면 거의 한 3시간 반? 4시간? 그렇게 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8시간, 9시간 이상 아니었으면 피곤하고 잠도 안 잤어요. 아니, 잠을 더 잤어요. 근데 지금은 뭐 3시간, 4시간 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하루하루가 재밌으니까요. 돈 많이 벌고 좋죠. 한 만큼 돈을 가져가니까 특히 보험업이 열심히 했는데 돈안 벌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보험업은 좋은 게일한 만큼 한 만큼 돈을 가져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였으면 고만고만 적당히 했겠죠. 고만고만. 왜냐?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항상 제 기본금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열심히 보험업을 안 먹고 돈을 버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 주신 분들 당연히 보험 컨설팅하고 가입시켜드리지만 그한분한 분이 놓치기 싫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소중한 자산과 같은 네. 뭐 고객을 돈으로 비유하기엔 그렇지만 암튼 그래서 보험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영업이 안 되면 저희 설계사들은 기본급이 없어요. 이번 달에 한 건도 가입 안 했으면 돈이 없어요. 다 제로예요. 아, 눈 떠야 되는데. 근데 재밌어요, 정말. 예. 제가 어저께 춘천 가는 길에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그 뭐죠? 9시에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거 자주 듣는데, 애청자예요. 그 전부터 들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몸 중, 사람 기관 중, 암이 안 걸리는 기관이 있대요. 그게 신체 부위 어디냐면, 바로 여기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 왜냐면 심장은 항상 세포를 분열하기 때문에 암이 걸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볼까 심장암? 그런 거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심장병은 뭐 들어봤겠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 심장은 항상 뛰고 있잖아요. 제 심장도 그렇고요. 제가 올해 40인데 나이는 최초로 공개하네요. 유튜브상. 뭐 보기에 뭐더 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늙어 보이는데 겨우 40밖에 안 됐어? 예, 목소리는 애 늙은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가 3명이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 암이 걸려도 심장은 암이 안 걸리잖아요. 제 심장은 항상 뛰고 있는데 그 말은 항상 뛰느나 제 심장이 뛰느나 암이 안 걸리는 이상 보험 영업,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지금 한 5,000명 정도 돌파했는데, 5,000명.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갑질을 할수 없는 그런 보상 사례, 노하우 많이 올릴 거고요. 또한달한 달, 요즘에는 보험 상품이 한달한달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에 대해서 많이 올릴 거고요. 다행히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암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암이 안 걸리니까 다행히 심장이 80세, 90세, 100세까지 뛰는 한 열정을 다해서 제 열정은 지금 10대, 20대 못지 않거든요. 열심히 해서 정말 보험업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뭐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한달 후, 세달 후, 1년 후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날로 성장하는 모습들 제 영상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사되겠네요. 지금 너무 일어나서 주저주저했는데 이제 깼습니다. 네, 지금 뭐 저는 머리가 항상 곱슬은 아니지만 자고 있나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붕붕 떠요. 저번에는 막 이렇게 있죠, 그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 막 이렇게 손오공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삐죽삐죽 쓰잖아요. 슈퍼 사이야 이러면. 네, 그래서 그게 안돼. 아침에 비몽사몽하면서 이게 눈곱도 있고. 네, 좀예좀뭐 당연히 입냄새도 나고 하는데, 입냄새는 못 들, 지금 지금 못 느끼시잖아요. 들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씻고 나서 네, 다시 오늘 아침에 그 영상 2개 올려야 돼요. 예, 11시까지 2개 좋은 정보 올릴 테니까요, 보시고 또 이렇게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나 좋은 상품에 대해서 뭐 설계사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 지금 시청자분들 좋은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가입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설계해드리고요, 설계한 거 제가 뒷마무리나 이런 건 저희 총무들이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부장에서 상담하다가 예, 설계서는 제가 직접 보내드려요. 그리고 저희 총무들이 다시 한번 전화해서 수정이나 뭐 가입 진행 시켜드리는데, 저는 끝까지 보호망님한테 하고 싶어요. 제가 본부장이니까요, 제 밑에 다 FC 팀장들이에요, 총무들이.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다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네, 제가 끝까지 관여해서 다 관리, 총책임하에 관리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총무들이 잘못된 정보나 그리고 어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총무들한테 얘기해도 다 그런 거 수용하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거고 수정할 거예요. 근데 저희 총무들은 제가 항상 관리나 교육해 드리고요, 다 격려 보험 업계에 5년 이상 된 사람들 제가 뽑았어요. 정말 잘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 될것 같고 다 걱정 없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다 관리할 거고 저 보호망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바쁘더라도 초심 잊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다 잘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아까 집에 있다가 지금 바로 회사 앞에 왔습니다. 저도 초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집에 있다가 저절로 씻고 바로 예, 회사 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집에서 회사까지 오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예, 대중교통 항상 뭐 그렇게 걸렸지만, 네. 이 영상을 뭐 올리겠지만 아까 자다 인난 모습은 지금 올릴까 말까 지금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좀 이렇게 많이 찌질해 보여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솔직한 모습 좋잖아요. 네. 좀 이렇게 인간적이고. 뭐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 4월 때부터 이제 1년 2개월 동안 유튜브 찍고, 올해 한 3월 달, 뭐 2월 달, 3월 달, 그때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문의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한 모습, 또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밑에 저희 총무님들 한 10명에서 한 13명 정도 예, 4월 달부터 같이 합류를 했는데, 일단은 저번 달, 예,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지금 휴가철인데 7월 달 정도 거의 한 3명 정도가 예, 지인 영업 말고요, 대면 이제 가입 연고 시장 말고, 오로지 제 유튜브에서 나온 문의권으로 거의 150 정도 하신 분이 3명이고요. 100만 원 하신 분두 분, 그다음에 70만 원 정도 한세 분, 그리고 이제 50만 원한두분 정도, 그다음에 30만 원한 분이에요. 물론 그 30만 원한 분은 좀 이렇게 늦게 출근하시고 좀 이렇게 빨리 퇴근하시고, 예, 그리고 투잡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분은 업적이 많이 없으신데, 그분도 이제 원잡으로 보험 쪽에 일 있으면은 문의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도 많이 했을 거예요.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달 말일날 이제 수수료나 급여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공개할 거예요. 요즘에 하도 사기치거나 속인 사람이 많아서 제가 급여 공세까지 다 솔직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호망님과 같이 일하고 싶은데, DB가 과연 유튜브에서 문의가 많이 와요? 혹은 유튜브에서 문의가 오는데 그게 계약이 돼요? 성공률은 몇 프로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굳이 뭐 보시고 떠보지 마시고요. 진짜 저희 지점에 내방하시면 저희 데이터가 있고 또 옆에 저희 일하신 분이 있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일하신 거 보면 되잖아, 눈으로. 그죠? 제 말 못 믿으시면 눈으로 보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100번 말해봤자 그냥 한번 눈을 보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네. 아, 여름이라든지 지하철에서 여기까지가 한 4, 500m 되거든요. 어우, 땀나네요, 땀나. 오늘 저녁 때 또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안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살쪄서 그런지 좀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네요. 아무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오늘 네, 지금 휴가철이라 지금 목요일인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월요일까지가 대체휴무잖아요. 예, 휴가 가신 분들 마음껏 즐기시고 또 중간에 보험사고 안 일어나겠지만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서류 같은 거 안내해 드리고요. 또 뭐 집이나 회사 또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아낌없는 제가 설계와 그 다음에 궁금증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